나누는 것은 축복입니다. 부담이기도 하지만 축복이에요. 조지 뮬러의 자서전에 수입이 적은 사람도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한 조지 뮬러의 설명이 나옵니다. 수입이 적은 형제는 내게 나도 주어야 하나요? 내 수입은 너무 적어서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기에도 벅찰 정도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당신의 수입이 그렇게 적은 것은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주셨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병든 자를 돌보거나 일자리를 잃고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신에 당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수입이 적은 형제는 나누는 것이 교회 내의 소수 부자들의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로 그는 스스로의 영혼을 강탈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 매우 강렬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스스로의 영혼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은 축복입니다.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축복.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재앙을 대비하는 길이 있다고 해요. 그건 떡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지혜로운 투자라는 것이죠. 나누는 것은 내 것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누면 다시 받게 된다. 나눔을 통해서 재앙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의 축복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고요. 주인은 이 사람에게 해고 통지를 보냅니다. 이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빚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줘요. 이 주인의 재물을 또 낭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6장 9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여기에 나오는 불의의 재물, 이게 무슨 말이냐? 돈 자체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어차피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게 아니다, 이게 불의의 재물이라는 의미예요. 자, 내 것 아닌데, 즉 주인의 것인데 내가 쓰는 것,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불의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다 불의해요. 이런 차원에서. 원래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이 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돈만이 아니죠. 건강, 자식, 시간, 젊음. 이게 다, 아, 이게 내 거 아닌데? 주님 건데? 내가 대신 쓰고 있는 거구나. 내 거 아니구나. 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이게 일생일대의 깨달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아야 깨달을 때가 많아요.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몰라요. 돈이 내 건 줄 압니다. 시간과 건강이 내 건 줄 알고 어떻게든지 훔쳐주고 막 갖고요. 그런데 해고 통지 딱 받으면 돈이 날아가 버리면 그리고 암 선고를 딱 받고 나면 자식이 내 곁을 떠나고 나면 알아요. 아, 내 게 아니었네. 이건 주님의 것이었네. 욥기 1장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게 일생일대의 깨달음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잘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래 타고난 성품이 퍼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성격은 안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잘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날렸어요. 하루아침에 다 날렸어요. 괴롭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일생일대의 깨달음을 하나 주시는데 아, 재물은 내 게 아니네.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 하나님이 다시 물질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안 씁니다.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 만약에 이 깨달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돈이 생겼을 때 또 꼭 싸매고 또 자기와 자식들만을 위해서만 쓴다면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 일생일대의 깨달음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8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빛의 아들들, 이게 제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제자잖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원래 이 재물이, 이 시간이, 이 건강이, 이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왜 이 재물로 사람들 안 섬기냐. 왜 베풀지 않느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너희보다 훨씬 더 지혜롭구나. 주님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잘 나누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분들은 천국도 모르고 그래서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인데도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요. 나눔의 축복을 아는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친구들을 위해서 돈을 안 써요. 밥 좀 사야 되는데 계속 밥을 얻어먹어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좀 사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하실 때도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만 밥 먹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물론 교회가 해주어야 될 역할을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서로서로 밥 좀 사주고 서로서로 대접하고 섬겨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이 누가복음 16장으로 이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청년 때부터 퍼주시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잘 압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고 사는 분이에요. 이분이 태국에서 사역을 하실 때 동료 선교사님들과 또 태국 목회자들을 잘 섬겼습니다. 어느 날 이 친한 선교사님이 몰래 묻더랍니다. 당신은 내가 볼 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느냐? 너무 순수한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냐? 이분이 그 말 듣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도 당연히 대가를 바라지요. 이렇게 하니까 물었던 분이 실망한 표정으로 떠나가셨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라는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상입니다. 주님의 축복. 이분은 주님을 정말로 아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돈을 쓰십시오. 불의의 재물, 내 것이 아닌 재물, 내 것이 아닌 시간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십시오. 여러분의 떡을 물 위에 던져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에게 던져보십시오. 되돌려받을 것입니다. 재앙의 날을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눔의 축복을 알아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사람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